좋습니다. 마이크를 질렀어요. 로데 마이크 와이어리스 고 배달이 왔는데 언박싱 한번 해봐야겠죠? 언박싱. 여러분들 지금 제가요 손에 지금 TX-650이 있어요. TX-650도 사실 나쁜 제품이 아니라 상당히 좋은 제품이에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마이크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은 다 하나씩 아니면 한 번씩 리뷰를 봤을 것 같습니다. 와이어리스 고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겹치지가 않아요. 사용 목적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두 가지가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와이어리스 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니의 와이어리스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로데나 여러 가지 브랜드들의 그런 와이어리스 마이크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샷건 마이크를 쓰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와이어리스 기반의 마이크들은 카메라하고 바로 연동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집을 할 때 오디오 클립을 따로 맞추지 않아도 바로 맞출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이런 마이크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마이크의 또 단점들은 그 고주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소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녹화를 하고 뭐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마이크를 갖고 왔을 때 거리는 그런 수음들이 많이 나고요. 볼륨을 잘못 맞을 경우에는 볼륨이 또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경우 제거하고는 사실 간편하게 쓰는 거는 이런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상당히 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밖에 나왔는데 역시 밖에가 날씨가 좋네요. 밤 되니까 지금 카메라를 댔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어디서 말을 하는지 모르겠죠? 자, 여기 있어요. 보통 TX-650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썼냐면 뭐 고프로 그리고 오스모나 그리고 RX100 우리가 컴팩트한 카메라에는 하슈가 달려있지 않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마이크를 녹음을 하고 싱크를 해서 했었죠. 그리고 뭐 여러가지 녹음 기능으로 썼는데 로데 마이크하고 사실 성능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리뷰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스피커라든가 뭐 지금 스마트폰으로 만약에 시청을 한다고 치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로데 마이크 고, 와이어리스 고의 장점이 뭘까요? 일단은 상당히 카메라가 컴팩트해집니다. 보통 하슈 같은 경우 갖고 다니면은 그 무게와 부피가 은근히 또 꽤 돼요. 그래서 가방에 들어갈 때도 꼭 하슈에 있는 마이크를 떼서 가방에다 따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사이즈도 너무 좋기 때문에 마치 카메라하고 일체형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성능이 카메라하고 일체화 정도? 카메라하고 거의 일체되는 부분으로 해서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소니에서 나왔던 게 블루투스 방식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한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앞에 차나 뭔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못 잡아요. 끊긴다든가 뭐 배터리 같은 걸 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번거로웠죠. 소니의 UWP-D11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가장 뭐 방송국에서도 많이 썼던 마이크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충전을 하려면은 AA 배터리를 또 수시로 갈아줘야 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자, 복귀가 너무 예쁘죠? 응? 지금 누군가 온가 오늘 했더니 어떤 이상한 남자가 오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는데 멋부리고 있는 저 남자가 오고 있죠? 와, 지금 비가 오나 봐요. 아이고, 우리 또 유튜브 오셨어요. 또 유튜브 슈퍼스타. 자, 원래는 우리가 리뷰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로켓펀치가 이제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와이어리스를 끼게 되면은 저 혼자서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중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샷건 같은 경우에도 갖다 대면은 마이크로 뭐 중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 괜찮아요. 지금 TX-650 같은 경우도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데, 자, 지금 비가 오고 있네요, 여러분. 이번에 로켓펀치가 새로 산 차인데, 아유, 진짜. 지름의 끝을 달리고 있죠. 지금 쟤는 제가 리뷰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자, 어쨌든 로데 마이크 또 안쪽 들어가서 한번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까요? 우리 또 유튜브 오셨어요. 또 유튜브 슈퍼스타. 자, 올라... 잠깐만. 김님, 어?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 편집을 아까 하고 있는 거를 지금 딱 보고 있는데 잘 산 것 같아. 이거 마이크 써봤잖아요. 솔직히 그냥 쓸 때는 몰랐는데, 네. 역시 리뷰는 같이 해야 재밌다는 거. 사실 리뷰 하다가 사게 될까요? 방금 우리가 짐벌을 찍고 이제 온 걸 지금 봤는데, 와, 이거는 안 사면 바보고, 지금도 카메라 또 내가 지금 보니까. 지금 팔로우 포커스 기본 모드인가요? 기본 모드고 지금 마이크 테스트도 하고 있어요. 마이크 로데 와이어리스 고. 지금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한 3m 정도 되는데 와이어리스 고가 과연 마이크가 잘 들어가고 있을까요? 메타기 올라가고 있나요? 아, 왜 껐어요? 에이, 끄지 말라니까. 이 형은 맨날 세팅을 자꾸 내가 해줘도 꺼놓고 다시 못 찾는다? 지금 저랑 카메라랑 거리가 한 5m 정도 되거든요. 지금도 마이크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쨌든 지금 5시에 우키 형하고 리뷰를 촬영하고 있어요. 또 비가 오니까 빨리 촬영을 하도록 해요, 우리. 그게 있잖아요. 마이크가 원래 핫슈에 달려있는 우리가 그 샷건은 크기가 커갖고 털이 막 우리를 보고 있는 것에 부담감 내는데 일체형. 나 찍어놨어. 그쵸? 내가 다 찍어놨다고. 나 이거 삐를 찍어놨다고. 여기 삐를 나 오늘날 리뷰 열심히 하려고 지금 써서 뭐 아이씨 이거 안 넣을까? 그냥 이거 올릴까? 구독도 나가라. 어쨌든 지금 마이크 내가 이렇게 여기다 쓰고 있는데 여름 때 옷 늘어나는 거 이거는 뭐 그냥 감수하고라도 이 마이크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얼마에 팔지 않을 거예요. 네. 이건 소중하니까요. 트랜지션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트랜지션. 네. 마이크 살 거라면 사야죠. 왜? 결과물을 봤으니까요. 마이크만 해도 지금 최소한 일단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로데 프로 플러스 그리고 데이티 일반 데이티 프로 뭐 그 정도만 해도 5-6개는 되는 것 같네요. 와이어리스는 없으니까. 원래 안 살라 그랬어요. 아, 솔직히 제가 와이어리스에 관해서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다가 예전에 UWP를 잠깐 써봤거든요. UWP 아시죠? 소니크. 제일 유명한 제품을 써봤는데 거추장스러워요. 배터리도 계속 신경 써야 되고 제가 배터리에 관해서 좀 예민해요. 배터리를 자주 이 또 AA 건전지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너무 귀찮았는데 얘는 자체 내장 배터리여서 그냥 USB-C 타입인가요? C 타입으로 연결해서 충전하면 바로 돼가지고 그런 게 너무 편한 것 같아서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UWP에 비하면 정말 비약적으로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게 또 가까이 되면 이렇게 하면 목소리가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런 크기로 녹음이 되고 있을 건데 일단 작습니다. 작아서 우리 솔직히 아까 전에 저 짐벌 리뷰했잖아요. 짐벌에 얹어서 했는데 없는 거랑 같은 무게예요, 사실상. 그리고 사실 무게보다도 마이크는 이 부피가 있기 때문에 짐벌 뒤쪽에다가 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작아서 전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네요. 장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작고 솔직히 음질이 엄청 좋진 않아요. 근데 유튜브에 하고는 충분한 그런 음질을... 아, 이게 199달러인가요? 199달러짜리 치고 솔직히 음질이 많이 좋진 않아요. 그냥 유튜브 하는 수준에서는 괜찮은 적당한 수준의 음질과 그걸 다 상쇄하고도 남는 이 크기, 부피 이런 것들이 또 무게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여러분 뭐든지 완벽한 기기는 없습니다. 요거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요걸 구입해서 또 사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제가 또 기가 얇아서 우키님이 하는 거는 대부분 다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y channel. 농담이고요. 시청해주신 우키네 식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제가 우키님을 많이 존경해요. 그래서 이런 또 장비를 사면 제가 또 땡기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도 사서 앞으로 리뷰를 해볼 건데 혹시나 아직 마이크가 없으시고 뭔가 자주 떨어져서 촬영해야 되는 1인 크리에이터 분이라면 이 로데 와이어리스 고 마이크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우키네 식구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바! 얘라 이씨!